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가 이거 슈퍼커브, 그러니까 C125라고 부르는 슈퍼혼다 슈퍼커브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리뷰하기도 전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지 발판 이탈 이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하면은 발판 이탈을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생각해 놨는데 다른 분들이 본드를 바른다거나 실리콘을 바른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하시길래 차라리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을 공유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혼다에서도 뭐 무상수리라고 해서 부품이 있으면 교체해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뭐 본드 바르는 말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이 방법이 아마도 가장 이탈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공구를 꺼내야 되는데, 기본 공구 아시다시피 시트 밑에 이 버튼 누르면 시트 열리고,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기본 공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깊게 누르면, 자, 지금 추워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기본 공구를 보면 십자 드라이버가 있을 겁니다. 십자 드라이버만 필요해요. 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기본 공구 뭐가 있는지도 뭐 확인 안 해봤는데, 보니까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 드라이버랑, 그 다음에 휴지 빼낼 수 있는 이 집게, 그리고 육각 렌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10mm하고 13mm 몽키 스패너도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십자 드라이버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판을 탈거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십자 드라이버 요거를 먼저 풀어줍니다. 풀으면 이렇게 요걸 두 개 뽑아야 돼요. 이거 뭐 손으로 잡고 뽑으면 뽑힌다고 해가지고 장갑으로 엄청 세게 당겨봤는데 안 뽑혀가지고 헬로우 슈퍼커브 카페에서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사를 풀러야 좀 쉽게 탈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쇠 부분 이렇게 뺍니다. 돼지 본드 같은 건데 요거 붙어 있습니다. 돼지 50 본드인가? 아무튼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쇠떼기는 그냥 힘껏 밀어주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손이어가지고 거의 다 빠졌어. 아, 이건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빼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거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쇠 부분이 좀 오그라들어 있어야 고무를 이렇게 꽉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그라들어 있지 않고 이게 펼쳐져 있으면 고무를 꽉 잡아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는 이 고무가 최대한 이탈이 되지 않는 게 목표니까 이 안쪽에 본딩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겁니다. 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빼면 오토바이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빠집니다. 자, 이렇게 뺐습니다. 자, 보니까 본딩이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돼지 본드, 오공 본드 같은 게 이렇게 묻어져 있고, 이쪽은 굉장히 매끈해. 거의 본드가 없다시피 하고, 끝쪽에 본드가 좀 몰려있는 형태. 아마 본딩을 치는 다음에 이렇게 밀면서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지금 몰려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발판이 회전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날개가 약간 있어요. 이 날개 부분이 여기 걸리면서 회전이 되지 않게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버틸려면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은 본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마도 이제부터 해야 될 제 방법으로 하면 거의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라이터 기름, 그리고 양면 테이프, 그리고 장갑이 있으면 됩니다.
라이터 기름이 묻으니까 이제 손에 끼는 그런 용도로 할 거고, 지금은 먼저, 지금은 양면 테이프를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그냥 떨어지네. 본딩 이미 효과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본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약 70% 테이프로 감아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사실 대충 발라도 상관없는데 꼼꼼하게 바르나 대충 바르나 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턱이 있으니까 이 턱 부분도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면 좋긴 좋습니다. 추운 날하는 건 양면 테이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지만, 제가 하는 이 공정 자체가 한 24시간은 12시간 이상, 최소 12시간, 길게는 24시간 정도 그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운행 당장 안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작업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테이프를 떼야죠. 그냥 떼세요. 그냥 이렇게 뗍니다. 아, 한번 떼세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장갑을 끼세요. 여기 구멍 있는 부분 있죠, 구멍 상단 말고 하단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다음에 여기다 솔벤트, 이 라이터 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이렇게 부으세요. 그리고 막은 다음에 흔들어 쉐키 쉐키. 그리고 약간 고여 있습니다, 안에 새지 않고. 그리고 여기를 적셔 주세요. 이렇게 한번 적셔. 그럼 이제 이게 기름이 묻기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붙질 않아요. 이 상태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끝까지 밀어줍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걸 넣고 조립하거든. 조립하신 다음에 나사를 다시 잠궈주면 되고 끝나는 겁니다. 이 나사 역할은 뭐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꽉 잠그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잠겼다 정도? 반대편도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 작업의 핵심은 그겁니다. 고무하고 찰대봉하고 접착.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양면 테이프를 쓰냐면, 양면 테이프에 묻어있는 이 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솔벤트로 접착력을 하락시키고 솔벤트를 날려보내고 본드만 남아있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철제 그 발판하고 안에 있는 고무하고 완전히 부착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드, 아까 붙어있던 50본드 같은, 돼지 본드 같은 그 본드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경화되면은 부서지기 마련이고 접착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드도 쥐똥만큼 발라져 있어가지고 뭐 접착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고, 지금 보니까 공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 양면 테이핑을 한 3번 정도, 2번 정도 더 감아도 될 것 같아요, 겹쳐서. 그렇게 되면 솔벤트가 녹일 수 있는 그 본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고무하고 많이 부착된다는 거죠. 아까도 골프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골프 그립 자체가 찢어야지만 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한 24시간 지난 후에 한번 떼보면 거의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면 찢지 않고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슈퍼컵 리뷰 영상도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